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두리를 만든다고 봐야 돼요. 우리 가두리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 쳐서 우리 물고기 못 나가게 하는 거. 내 메뉴판을 이렇게 주력으로 삼아서 서브 메뉴를 만드는 건 내 고객들이 한번 내 울타리로 딱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메뉴판이 이 가두리를 만들게 되면 한 상품을 먹고 나서 강의 괜찮네, 저 강사 괜찮네, 그러면 내 메뉴판을 딱 보내고 아 제가 이런 강의도 합니다 라고 보내면요, 어때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메뉴를 한번 섭외해 봐야겠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메뉴판이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제안서라고 합니다. 그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걸로 만드시고 활발하게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메뉴판을 만들고 가두리에 가둬두면 업셀링도 할 수 있고요, 교차로 판매도 가능하고요, 정말 많은 이 셀링을 할 수 있는 영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강사의 영업이다. 저는 이제 챌린지 때 이 만다라트를 양식을 같이 작성을 해보는데요, 내가 그냥 스피치 강사로 챌린지를 들으셨더라도 내가 스피치에 대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이건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스피치, IR을 위한 스피치, 발표를 위한 스피치, 사투리 교정을 위한 스피치 다 다르잖아요.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 다가오는 나의 메뉴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인 거예요. 내가 명상 강의를 해요. 근데 대상에 따라서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도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취준생을 위한 명상, 여성 시니어, 남성 직장인 중고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뻗어나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노란색이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대상을 따라서 나누던, 주제별로 나누던, 목적을 나누던, 도구별로 나누던.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메뉴판을 만들려면 이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한번 주력으로 만들고 서브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